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기초 강의 40회 추세 전환과 스위칭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크루드 오일 매매했던 그런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세 전환과 제가 스위칭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자, 먼저 긴 추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당한 하락폭을 가져왔으나, 42달러 인근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일단 반등의 모습도 보이지만, 또 여기 위에 보면, 자, 43달러 라인은 5일선, 일봉의 5일선 저항 라인이다. 그래서 상당히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금요일 날 제가 방송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주식과 선물 같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하신다 하더라도 선물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은 똑같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제가 매매 방송을 실시간으로 8시에 제가 오후 8시에 시작하니까 여기 부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요. 선물하신다고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면 되죠. 해외 선물이거든요. 그럼 더 좋죠. 제가 주로 단타로 진입을 많이 하니까 자, 선물 들어보시면 궁금하신 것도 나중에 말씀 좀 올려주시고 이러면 제가 같이 대화 좀 나누죠. 자, 제가 오후 8시에 해외 선물 실시간 매매 방송을 진행하고 모든 자료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 공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자면 자, 8시가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부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점으로 제가 한번 돌려보죠. 자, 여기 저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아까 저점을 시연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 자, 선물하시니까 그 정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상승 전환 시도를 했으나 여기서 먼저 깨졌었고요. 자, 다시 시도했으나 다시 또 깨졌고요. 그래서 제가 5분봉에서 이게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제가 딱 하락 추세를 이렇게 끊고 같은 나란한 각도로 저점 부위에서 추세대를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올까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 뭐하러 끊었지 이런 싶은 생각 드시잖아요. 나중에 오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추세선 끊는 것하고 지지 저항 제가 잡아내는 것이 제 특기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일봉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승 전환도 자꾸 나오려고 하고 있고 자, 아까 밑에서 42달러 권역에서 지금 제법 상승을 하려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죠. 지금 빠지려 하나, 다시 반등, 반등,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이평선들이, 자, 아직까지 완전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봉은, 이렇게 돌파해서 이평선을 올라타려고 자꾸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이평선이 다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 이평선들을 다 돌려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봉이 이렇게 상단으로 43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 상단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저항선도 있고요. 자, 선물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라운드 넘버 00으로 끝난 이러한 부분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요. 그래서 이렇게 빵 치고 가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스위칭 늦춰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매도로 계속 제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방송에서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저점을 확인하고 하면 스캘퍼나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자, 추세가 아직 완전 돌려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갈려든 모습을 보였던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듯, 조금 빠른 듯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런 데서 치고 갈때팍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콜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려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자, 선물 해보셨으니까 느껴보셨죠? 이런 데서 깰때 매도 포지션 못 들어갔다면 이런 데서 저점 깨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조금 추격에 가깝죠? 이렇게 매도 포지션 잡았다가 추가 했는데 팍 들어올리는 것 같으니까 자, 겁이 나서 이제 끊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그래, 짧게 손절하자. 지금 전환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 야, 전환하는 것 같다. 자, 콜로 들어가자, 매수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큰 우를 범한다.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쭉 한번 가볼까요? 자, 반등 시도 자꾸 나오나? 자, 이평선도 깼죠? 장대 음봉으로 깼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박으로 깨버립니다. 그리고 자, 반등을 급반등 나왔죠. 저는 여기서 매매 끝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끝냈어요. 좀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불안하면 그게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이제 엄청난 혼조세를 가져왔으나 자, 상승으로 완전 전환했죠. 단기입니다, 일단은. 5분봉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이렇게 강한 상승 나오고 눌림목 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스위칭 이제 콜 매수 포지션을 이제 봐야 되겠다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주제가 추세 전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빵 치고 가는 모습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왔죠. 그러나 이렇게 자 다시 반등 조정을 받았으나 눌림목 쭉갈때 이렇게 힘없이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쭉 가줘야 이런 모습처럼 이게 세게 깼지만 다시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 중간에 막 이렇게 사고팔고 자 힘겨루게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돼야 적어도 추세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너무 급하게 추세 전환을 논하면 안 된다. 이평선 이제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자, 여기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평선이 위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이평선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자꾸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빵빵 치고 가야, 이런 모습으로 빵빵 치고 가면 이평선이 빡빡빡 돌려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눌려도 지지받고 다시 가고. 자,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의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가고 눌리고 다시 갈 때, 여기가 이제 저는 매수 포인트거든요. 다음 방송에 제가 중심 매매라고 제가, 명명한 그 매매에 대해서 방송할 텐데,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고, 자,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려는 초입에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불안하게 마음 들지도 않고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과 스위칭은 자,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밑에 이평선들을 깔아놓고, 상승 초기 이거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눌릴 때 다시 접근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상당한 추세의 하락을 가져왔을 때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지금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아, 조정이 아니라 하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30분 봉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잘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빠졌습니까? 52달러에서 42달러 빠졌습니다. 10포인트 빠져, 10달러 빠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한달 가까이 지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30분 봉에서는 돌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추세를 돌리려고 이제 점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 전환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추세 전환 가능하거든요. 적어도 3, 4일 정도는 물론
박박박 치고 가긴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저는 이미 이렇게 꺼뒀거든요. 이제 추세 전환에 가능성이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포인트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상방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제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 상당히 혼조세에서 일단은 추세 전환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은 개인들이야 뭐 데이트레이딩으로 많이 포지션을 가져가겠습니다만은 긴 포지션 들고 하는 저 메이저들이 이제 차익 실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자, 반등할 땐 제법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추세 전환에 신호탄이 이제 좀 터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추세선을 상단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끄어놓고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죠. 자, 그래서 추세 전환은 말 그대로 추세가 완전 전환되기 전까지는 하락하던 추세가 유지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섣부르게 너무 빨리 이제 전환되려 하나 가능성으로만 점치지 말고 이렇게 이런 부위에서 자꾸 치고 가려고 할때 가능성으로 미리 스위칭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라. 추세 전환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잡아도 늦지 않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강의 자 40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